코스피가 6년 만에 2200선을 돌파했습니다. 한반도 위기감이 커지는 가운데서도 이 글로벌 증시 훈풍에 무엇보다 국내 기업들의 실적이 더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사상 최고치 돌파도 머지않았다는 전망에 우세합니다. 증권부 이충우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기자, 지금 코스피가 2011년 4월 말 기록했었던 사상 최고치에 근접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 오늘 코스피가 어제보다 0.5% 오른 2207.84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6년 만에 이제 2200선을 넘은 것은 6년 만인데요. 그 장 마감 종가 기준으로 보면은 2011년 5월 3일 2273을 기록한 뒤 최고치를 경신한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장중 고가를 보면 2210선을 넘어섰습니다. 장중 사상 최고치는 2011년 4월 말 기록했던 2231.47인데요. 사상 최고치까지 격차가 20포인트 정도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네, 외국인의 매수세가 또다시 지수를 견인하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요. 오늘까지 외국인의 매수는 5거래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배경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코스피가 2200선에 살짝 미달했던 어제도 외국인이 대규모 네. 매수를 했는데요. 무려 6,480억 원이나 사들였습니다. 그 지난달 2일 6,800억 원 순매수 이후 또다시 대규모 매수에 나선 것이고요. 그 오늘도 2,877억 원을 사들이면서 5거래일째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선 프랑스에서 촉발된 정치적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어느 정도 해소됐다는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현지 시간으로 23일 진행된 프랑스 대선 1차 투표 최종 집계 결과 그 중도 성향 후보가 극우 성향 후보를 따돌렸습니다. 극우 성향 후보가 당선이 되면 프랑스가 유럽연합에서 탈퇴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위축됐던 투자 심리가 회복된 것인데요. 이에 프랑스 증시가 4% 이상 급등하면서 9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현지 시간으로 25일,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이죠. 그 뉴욕 증시의 나스닥 지수도 사상 처음으로 6,000선을 돌파하면서 글로벌 증시 훈풍이 불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이렇게 글로벌 증시의 훈풍이 불고 있는 것도 한 가지 이유겠지만 최근 이렇게 증시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이유는 또 국내 상장사들의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죠. 예, 삼성전자가 어제 이어서 오늘 또다시 최고가를 경신했고요. SK하이닉스도 계속 강세를 이어가는 모습인데요. 그 교보증권에 따르면은 국내 500대 대표 기업의 실적을 분석해 봤는데요. 그 1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를 이제 45조 원으로 예상했는데 한 달 전보다 4.6% 예상치를 상향 조정한 것입니다. 2분기도 이제 47조 3천억 원, 그리고 3분기에는 49조 3천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 코스피가 실적 대비 저평가됐다는 점도 박스피 돌파론에 힘을 싣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일단 긍정적인 재료들이 참 많이 보이고 있는데 다만 관망 심리도 함께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글로벌 불확실성이 아닐까 싶은데 일단 뭐 프랑스 2차 투표가 또 남아있는 상황이고 내일은 또 미국의 세제 개편안이 발표가 되는데 결과 확인하자라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좀 자세히 짚어주시죠. 예, 대신증권에서 낸 보고서가 있는데요. 일단 2200선 돌파는 가능했지만 추세적인 상승은 어렵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 2차 투표와 영국 조기 총선 등 글로벌 정치적 불확실성이 이제 환율 변동성을 자극할 경우 외국인 수급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당장 증시에 영향을 미칠 이벤트로는 트럼프 세제 개편안 발표 내용이 증권가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그 트럼프 정책 기대감이 수그러진 상황에서 법인세율을 35%에서 15%로 인하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여 그 기업 실적 개선 기대감이 좀 나올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다만 그 향후 의회 협상 과정에서 오히려 이게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물론 불확실성은 있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전망 혹은 낙관적인 전망들이 차차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충호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